김수환 국장님도 북한 국민을 여러분들께 입장하고 계십니다. 모두 일어나셔서 신청합니다. 우리 동지들 주민들 안에 양해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까? 오늘 이 행사회장에 두시면서 우리가 이 저 토론지를 드렸는데 선거 관련해서 어제 밤부터 가지고 이명박 전 시장 사진이 여기에 들었는데 이걸 바깥에서 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한 30명 동원해 가지고 이 흑각지를 붙였는데 선거 관련해서 이걸 언제 뺏어 온다고 그러냐 하니까 12월 19일 날 밤인기라고 해가지고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했다는데 그날 밤인기라고 해서 붙였는데 그러면 형평성을 가져야지. 또 어떤 아주머니는 또 이걸 실천자로 뜨면 이건 또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형평에 맞지 않지만 약자의 한계치 때문에 우리가 그냥 눈물을 거부고 그냥 지나갑니다. 혹시 큰일에 지나있을까 봐서 그냥 지나가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선거관련해서 일산에서 이명박 전 시장 출판기념이라는데 한 2만 명이 왔는데 이 사회보는 사람한테 절대 이명박 하지 말라. 그 써놨어요. 근데 우리도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고 어제는 선관위 사람이 와가지고 이명박 하지 말라. 그러면 이명박이라고 김명박이라고 그러냐고. 그러면 이명박에서 선거법 걸리기로 말하면 대한민국에도 선거법 안 걸린 사람 딱 하나 있어. 이명박 시장 사모님 안 걸려. 그냥 당신이라고 그러니까. 이명박 동지는 우리가 형무소를 같이 살았고 민주화 투쟁을 같이 했습니다. 우리 친구입니다. 우리가 선거법 위반해가면 다가가 우리 동지들끼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. 부부관이 잘 되고 예의가 끝까지 옆으로 죽지 말아야지. 우리 이명박 시장은 20년 선거로 우리의 상징이고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가슴 뿌듯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십니다. 특히 세계에서 아마 제일 많은 분이라고 합니다. 이명박 우리 전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.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육삼동계 전 회장을 하셨습니다. 또 우리 같이 육삼을 주도했던 43년 전의 동지입니다.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. 우리 온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명박 시장이 이 자리에 와서 자리를 빌려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. 길게 소개하지 않겠습니다. 우리가 원하고 이 나라 국민이 원하신 분입니다. 그리고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. 이명박 전 시장님을 소개합니다. 여러분의 심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명박 전 시장입니다. 고맙습니다. 대한민국 만세! 만세! 육삼동지